잠시 후 제작진은 이정금으로부터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처녀 때 두 사람을 만났어요. 근데 두 사람 배경도 좋고 돈도 많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.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저랑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 다들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? 고민하다가 당시 조산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정금은 미혼모가 버리고 간 쌍둥이 중 한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속여서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는 뒤탈이 없도록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부에게 불법 개인 입양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는 양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땅꾼 박태식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. 폭력과 학대 속에서 20살이 되기까지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예 청년 정훈 씨. 이정금의 무책임한 선택은 두 아이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고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. 제가 그 이병 보내네. 걔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버려질지 뭐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? 무슨 애들이 뭐 부모를 선택해서 나는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팔짱대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.